근데 다 동명 2인이야. 네 명이 에스더 도넬리하고 도넬리하고 폴 제이콥슨하고 제이콥슨하고 현재와 과거의 그거야. 그래서 어느 날 폴 제이콥슨이 일으킨 사고에 에스더 도넬리가 죽고 마는데 에스더의 죽음에 실의에 빠진 그는 폴 제이콥슨을 찾아갔는데 폴 가까이서 본 폴 제이콥슨은 공포감과 죄책감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고 그로부터 음주운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대. 그리고 그 이후에 폴 제이콥슨은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에스더가 죽고 난 뒤에 그는 에스더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18세기 도넬리가 헤브리디스 제도에 대해 쓴 책을 알게 되고 책을 훔치게 된대. 그리고 책을 가지고 있던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스코틀랜드 서쪽의 헤브리디스 제도의 섬으로 찾아갔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해설자, 그러니까 도넬리 에스더의 남편, 죽은 에스더의 남편 해설자, 해설자의 정신이 점점 붕괴되고 있대. 이후 그는 헤브리스 제도에 머물면서 도넬리의 책을 읽고 다녔고 각종 성경 어구와 전자회로도 화학 기호 등을 섬 곳곳에 페인트로 그리고 다녔대. 미친 거지. 성경은 에스더가 살아 돌아오길 비는 마음으로 전자회로는 화학 기호는 폴 제이콥슨의 증오의 감정을 보여준대. 그는 섬을 돌아다니는 도중 잘못된 행동으로 다쳤으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이 됐대. 잘못된 행동에 빼고 페인트로 무슨 짓을 했나봐. 진통제로 의지하며 섬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송전탑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송전탑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는 남은 페인트로 성경의 구절을 절벽에 그리기 시작하는데 절규하게 그려져 있는 글귀는 사도행전이래. 그리고 마지막에 송전탑에서 몸을 던진 거래. 부인을 잃고 부인과 동명 이인이 이 섬에서 지냈다는 걸 알고 이 섬에 와서 살다가 미쳐서 죽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